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03조가량으로 2022년에 이어 100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호실적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두 자릿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랠리를 주도한 엔비디아가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으로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이 괜찮을 거다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전통적 강자인 반도체를 지금에 다시 담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많이 눌려 있어서 반등의 여력이 더 높은 2차전지 이야기들도 좀 나온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반도체는 일단은 계절성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보통 이제 3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4분기 때 보통 피크를 찍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하반기 말 기점에서 지금 또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일부 네. 있기 때문에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엔비디아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블랙 먼데이 이후로 V자 반등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투자 회사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견해들도 지금 속속들이 지금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여름을 마무리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편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28일에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관련된 기대감을 또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거품론에 대해서 주가가 또 빠졌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북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보다도 장기적인 자리 잡아 나가면서 이 지금 업계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게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여전히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엔비디아 실적의 미리 보기 겸으로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년 전보다 그러니까요. 지금 45% 정도 네, 증가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주 업체인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나 기대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블랙웰 출시 지연이 최대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조금 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력 제품이 그 호퍼 시리즈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충분히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할 주식 1순위로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를 지금 뽑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대비해서 사실 성과를 이제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시장에선 2026년도부터 봐야 되지 않냐. 지금 네.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올 이제 글로벌 HBM 수요의 대부분을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한 85%가량 지금 소비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이렇게 GPU 시리즈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역시도 네. HBM 수요가 그만큼 지금 견조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GPU 시장의 97%를 현재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29년도까지 연평균 39% 성장해서 이 GPU 시장이 360조까지도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반증은 지금 곳곳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지금 경쟁자인 AMD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지금 서버 제조 업체를 인수한다던가 네. 지난달에는 핀란드 스타트업 사일로 AI를 인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AI 칩에
맞설 하웨이,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그 하웨이 자체 칩을 이제 출시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2019년도부터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중국 내 국산화와 기술력을 지금 키우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하웨이 쪽에서는 AI 칩뿐만 아니라 지금 HBM까지도 지금 현재 네.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지금 중국 쪽에 또 HBM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HBM 기술력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고 견제를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K칩스법 통과 역시도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관련 지금 모멘텀 아직까지 K칩스법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지금 흐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물론 까보고 숫자를 봐야 알겠지만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말씀해 주신 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안목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최근의 흐름 곰별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금 8만 전자 그리고 20만 닉스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발맞춰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주가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온칩스는 전거래일 16%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이 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ED 테크놀로지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포착됐던 하루였는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플랫폼 기술을 공개하는 등 이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협력사이기도 하죠. 관련 기술력이 전거래에도 부각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HPSP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관련 기업들 중에 하나였고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번 주 반도체 최선호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는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향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지금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 범용 반도체 중국으로의 수출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MK전자이고요. 전일에는 전고체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국내를 대표하는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너무나도 많고요.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쨌든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회를 줬다. 네.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회를 준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그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네. 나름대로 지금 신념이 있습니다. 뭐죠? 8만 원 전까지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 제시 도와드릴 거고요. 7만 원대에는 무조건 네,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9만 원대부터는 한 번 이제 중간 브리핑 그렇게 예. 저의 예,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겠네요. 계속해서 이슈 레이더를 네. 보시면서 삼성전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DRAM 가격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가격 역시도 지금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HBM이 더 비쌉니다. DRAM을 이제 적층으로 쌓아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HBM 수익성이 좋고 한 2~3배 정도는 좀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가격이 한 6~7배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이 메모리 업체들이 HBM 지금 수요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DRAM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네 지금 이어지게 되면서 HBM 자체는 지금 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RAM 가격 상승의 지금 영향으로 인해서 HBM 가격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상반기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제 범용 반도체 쪽 이제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24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더 이제 좋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거든요.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간다 뭐 그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한 27조에서 28조 네네. 정도 가량 지금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번에 이제 하반기 HBM3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 네네.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한 3.5배 정도의 그런 이제 효율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율을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3.5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범용 반도체와 같이 함께 HBM 실적이 견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최고치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이제 하반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최대 매출액에 거의 이제 비슷할 정도로 회복세가 지금 나온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 HBM 서버 등 고용량 DRAM 수요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1위 강자인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보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장비 발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받쳐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겹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7만 원대에서는 계속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막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계속 올라가면 한 번 또 애프터 서비스 해주신다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영호 차장님은 반도체 어떤 거 보실까요? 제가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원래는 사실 SK 하이닉스를 갖고 올까 하다가 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렸기 맞아요. 때문에 원익 IPS 가져왔습니다. 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냐, 뭐 반도체 쪽이냐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네. 있거든요. 물론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못 간 경향도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실적이 좀 적자를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업황들이 상반기에 원익 IPS도 상반기 매출액 비중은 한 30% 정도고요. 하반기가 70%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사들의 DRAM 쪽에 대한 장비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 DRAM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계속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낸드 쪽에서는 조금 상반기에는 좀 감소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V9 낸드 쪽에 대한 낸드 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하반기를 실적을 통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유정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장비를 더 늘려나가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원익 IPS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들이 이미 그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저가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좀 놓여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자 전환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걸로 인해서 못 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말을 통해서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매출도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이 함께 따라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뭐 계속해서 많은 언급들이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주가는 못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흑자 전환 기대감, 외국인 기관 수급 지금 어쨌든 8월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투자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